또 충격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아, 오늘 충격을 몇 번을 받는 거죠?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950년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한 산부인과 이곳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난다. 언니인 마샤와 동생 다샤였다. 그런데 쌍둥이를 본 의사는 경악하고 말았다. 자매는 하반신이 하나인 샴쌍둥이였던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마샤와 다샤는 상반신이 분리되어 있지만 장과 생식기가 하나였고 심장과 혈관 역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어머. 사실 요즘은 좀 어렵긴 해도 그래도 의학이 발달해서 분리수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당시엔 좀 어려웠겠네요. 뭐 기술의 발전 여부를 떠나서 네. 너무 안타깝게도 마샤와 다샤는 분리수술을 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이게 심장이랑 혹시 혈관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러시아, 그러니까 당시 구소련의 실험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이. 뭔 설? 실험을 주도한 사람은 신경생리학자 표트르 아노킨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일단 마샤와 다샤를 최대한 오랜 시간 굶긴 다음에 마샤에게만 우유를 줬대요. 아우 진짜 너무한다. 마샤와 다샤를 최대한 굶긴 뒤에 마샤에게만 우유를 주는 실험. 그러자 다샤는 우유를 달라고 운다. 엄마 어떡해. 애들한테 뭔 짓이야 이게. 샴쌍둥이 중 한쪽에게만 우유를 줬을 때 다른 아이가 배고픔을 느끼는지 바라보는 실험이었다. 다샤는 말라가고 있죠. 엄마 어떡해. 아니 그걸 둘 다 줘야지. 그거를 한 사람만 주면. 당시에 실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면 흔히 뭐 당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혈관 속에 있는 당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 가지 배고픔이나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이 두 애는 혈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명의 애한테만 밥을 줘도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피를 통해서 혈당은 같이 올라갈 테니까 어쩌면 배고픔을 둘 다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실험해보자 라는 생각이 이 어린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된다는 그 도덕적인 가치보다 더 앞서버린 것이죠. 눌러버렸지. 네, 그래서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좀 해서는 안 될 일을 실험으로 해본 것이죠. 지금 생각하니까 저분들을 좀 머리를 열어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뭔 생각으로 대체 저런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부모는 뭐 했대요, 부모. 사실 저런 실험을 동의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부모는 네. 애초에 마샤와 다샤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샤하고 다샤가 태어났을 때 이 아노킨 교수는 아, 이거 실험 도구다 라고 마음을 먹고 부모한테 죽었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속이고 나서 평생을 이 마샤와 다샤는 실험실에 있는 쥐처럼 살게 된 겁니다. 어떡해. Интересно, если я уколю одну из вас, второй тоже будет больно. Вы за это заплатите! Да, разумеется. 샴쌍둥이를 연구하겠다는 표트르 박사의 광기는 자매를 더욱더 가혹한 실험으로 몰아넣었다. 다샤에게 일부러 상처를 내 마샤도 고통을 느끼는지 실험했고 마샤를 차가운 얼음물에 넣은 뒤 다샤의 체온도 함께 내려가는지 관찰했다.